시티의 찐 오브 찐! 1위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입니다. 친환경, 비건, 클린 뷰티. 이건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봐야 되고요. 이걸 하나로 보기 위해서는 기준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클린 뷰티라 먼저 성분이 자연, 인간, 동물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는 착한 성분. 두 번째는 재활용된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 그리고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소재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가 동물 실험을 배제한다든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뷰티를 클린 뷰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친환경의 본질은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환경 트렌드를 이용해서 효과를 과장하는 사례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걸 그린워싱이라고 부릅니다. 위장된 친환경. 화장품 회사들 중에서 친환경 행보를 보이는 탑7 골라봤습니다. 공동 7위입니다. 테라사이클과 같이 한 바닐라코 록시당, 그리고 러쉬. 그러니까 시대에 뒤처진 느낌? 20년 전에 했던 친환경 방법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7위를 주었는데요. 근데 화장품 브랜드들이 같이 한 기업이 있는데 친환경 기업인 테라사이클입니다. 테라사이클은 바닐라코 외에도 뭐 록시탕, 맥, 아베다, 국내외 유명 화장품들과도 콜라보를 했고 많은 양의 업사이클링을 진행해 와서 이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 7위로 러쉬 말씀드렸죠. 블랙팩 5개 반납하면 프레시백 1개를 교환해 준다든가, 뭐 그다음에 친환경 배송하는 거, 난 네비라고 하는 어떤 천으로 포장하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선보였었어요. 근데 에코백 개념? 이제 천으로 플라스틱을 대체한다라는 개념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게 그린워싱에 해당된다는 거. 에코백의 남용으로 생기는 환경 오염의 문제. 2011년에 영국 환경청에서 다양한 포장재의 투명주기 평가를 진행했어요. 면으로 된 에코백은 무려 131번을 사용해야 일회용 비닐봉지보다 낫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2018년 덴마크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비닐봉지는 최소 37회, 종이봉투는 43회, 면으로 된 가방은 7,100회를 사용한 뒤 버려져야 발생시킨 오염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 특히 클린 뷰티와 연결된 문제는 뭐냐면 브랜드에서 에코백을 마케팅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에코백을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소비 방식, 요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의 취향이나 쇼핑의 방법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에코백을 몇백 번 들고 다녀라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또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진짜 친환경 실천이 목적이라면 브랜드가 차라리 그 돈으로 용기를 뭐 개발한다든가 찾아본다든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찐 오브 찐 6위 갑니다. 아모레퍼시픽. 광고도 많이 하고 기사도 찾아보면 너무 많더라고요. 자세히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린워싱에 속할 수 있겠구나 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리필 스테이션.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두 곳밖에 없습니다. 샴푸와 바디워시 60여 종을 내용물만 소분하는 거예요. 전용 용기를 따로 구매해야 된다는 점이 조금 불편하고, 근데 이건 이유가 있기는 해요. 환경부 답변을 보면 페이셜이라든지 변질, 용기 적합성 이런 게 좀 애매하거나 예민한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용기를 가져와서 소분하게 하는 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이용자가 너무 적어. 지금 거의 1년 가까이가 되는데도 하루에 뭐 30명에서 50명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실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 또는 홍보, 가이드라인 이걸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아닐까. 그 다음에 아쉬웠던 브랜드가 이니스프리입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시드 세럼을 플라스틱과 종이팩 보틀 요거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종이팩이라는 점을 너무 강조했다는 거죠. 플라스틱에 인쇄를 하지 않아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고 또 종이도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이 담당자의 아이디어, 의지 이런 건 너무 좋은데 2% 아쉬운 점은 제대로 된 친환경이 아니었다는 점. 그래서 소비자들로부터 이거 그린워싱 아니냐, 이게 무슨 친환경이냐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게 참 아쉬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중에 이제 또 다른 브랜드가 있죠. 라네즈.
옥수수, 사탕수수 등 이제 식물 유래 원료, 또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했습니다라고 광고를 하고 소개를 했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게 PCR이거든요. 이 PCR의 적용률이 30에서 7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뚜껑, 스포이드 이런 거는 또 재생 소재가 아니에요. 용기에 팩을 입히면 또 재활용이 다시 안 되거든요. 약간의 폐 원료를 사용했다는 점이 저는 가장 아쉬웠습니다. 다음 브랜드 해피바스입니다. 그 친환경 포장재를 적용했다 바디워시에 이걸 막 광고를 했었거든요. 이게 메탈 제로라고 해서 메탈 소재의 스프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펌핑이 가능해요. 그럼 간편하잖아요, 사용이. 해피바스에서 이 안에 스프링을 없애고도 펌핑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PCR 100%를 써서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딱 바로 통째로 할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지필 라벨을 했더라고요. 그런 걸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지금 나와 있는 아모레퍼시픽 제품 중에서는 가장 친환경에 적합한 제품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왜 진작 바꾸지 않았을까? 약간 이때다 싶어서 바꿨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좀 아쉬웠어요. 이제 브랜드별로는 살펴봤고 아모레퍼시픽 전체적인 아쉬운 점이 저는 있었는데 뭐냐면 이게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예요. 사실 아모레퍼시픽 하면 공병 캠페인이거든요. 수거한 공병이 2,2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쉬운 점은 뭐냐? 수거한 공병이 이렇게 많은데 리사이클링된 결과물로 보여졌다는 게 너무 상징적인 것들이라는 게 아쉬웠고요. 과연 그 많은 폐기물은 제대로 사용이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요. 제 생각은 수거한 공병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병의 생산성이 담보되는 본질적인 재활용 결과물.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5년까지 아모레퍼시픽에서 뭐 집기나 재활용에 적용한 비율을 50%까지 올린다고 하니 한번 기대하고 소비자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과 톤 28은 친환경 브랜드, 특히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패키지로 환경공단의 인증을 받아서 전 제품에 용기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제품 일부에 비건 소사이어티 인증을 받았어요. 칭찬할 점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프리메라 한솔 제지와 지속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원료 개발에 MOU를 체결했는데 종이 튜브에 담긴 프리메라 선크림이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아쉬운 점, 선크림 같이 민감한 성분을 하필 왜또 종이 튜브에 담았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었고 모호한 상태라서 저는 좀 추천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게 플라스틱 감소가 된다라는 거는 맞는 건데 대신 종이 제작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 또 생긴다. 또 자원인 나무를 계속 베어야 된다라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 번째는 내부를 코팅해야만 이 리퀴드 상태의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데 따로 코팅 여부를 표시하는 제도도 없어요. 이걸 소비자들이 다 알아내야 되고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톤28은 우유팩처럼 종이랑 따로 버려라라고 되어 있고 프리메라는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플라스틱 사용의 대체 솔루션이 될 것인지 이 본질적인 문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렇다면 굳이 종이 용기를 소비자들은 사야 됩니까? 또 브랜드들은 특허를 내서 판매를 해야 되나요? 찐 환경일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찐 오브 찐 4위입니다. LG 생활건강.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종이 용기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 본질적인 대안을 바로 LG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올해 이너보틀이라는 용기 만드는 제조사가 있어요. 여기서 제품을 만들고 물류업체, 또 리사이클까지 이 구조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플라스틱 소재만으로 단일화된 용기를 만들고 폐기물 처리까지 다시 재활용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플라스틱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본질적인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이 내용이 아직은 선언 단계다라는 거죠. 실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행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현재 단계에서 LG 생활건강이 뭘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건 좀 아쉬웠습니다.
타 브랜드랑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섬유 유연제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뺐다라고 했지만 이건 다른 브랜드들도 하고 있거든요. 페트병 100%로 제작한 에코백을 만들었다. 구시대적인 구태의연한 방식이죠. 또 럭셔리 브랜드들의 용기를 보시면은 정말 비싼 예쁜 쓰레기다라는 말이 딱 와닿는 디자인과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용기를 만든다는 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라는 점 요거가 아쉬웠어요. 그리고 뒤늦게 얼마 전에 리필 스테이션을 만들었더라고요. 이미 아모레도 만들고 이마트도 만들었는데 좀 뒤늦은 행보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발표된 글로만 본 내용으로만 보면 정말 가슴이 막 웅장해지는데 현재 되어져 있는 거는 아직 별 볼 일 없다는 거. 그린 워싱 없이 LG 생활 건강이 실제 효과물을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잘 낼 것인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디파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곳이 LG 생활 건강의 친환경 정책입니다. 자, 이제 찐 오브 찐 3위입니다. 바로 아로마티카. 3위인 이유는 아로마티카가 재활용 가능한 유리용기, 뭐 PCR 사용하는 거 좋고 또 분리배출에 관심이 많고 상세 페이지에 하나씩 다 표기를 했더라고요. 용기에도 되게 훌륭하고 비건 인증 라벨을 받는 등 이런 부분만 보면 친환경 브랜드로서 어느 정도의 요소는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쉬운 점 말씀드릴게요. 상세 페이지에 보면은 뭐 어떤 철학 보실 수가 있는데 재활용 가능한 PCR 유리 용기, 뭐 플라스틱 용기 사용은 좋지만 일부 사용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즉 아직도 스프링 메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게 또 종이와 마찬가지로 유리 역시 제조하면서 탄소 배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완전한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뭐 분리배출을 표시한 부분에서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분리배출이 불가능하거든요. 실제로는 선별이 안 된다는 점 저희 영상에서 쓰레기 박사님하고 살펴봤잖아요. 아로마티칼 요약해보자면 전방위적으로 친환경을 내세운 브랜드이기 때문에 요소 요소 하나하나를 좀 더 보수적으로 살펴보고 또 행보를 지켜보면서 또 기대해봐야 되는 브랜드다. 그래서 3위를 주었습니다. 찐 오브 찐 2위는 이마트입니다. 정확히는 이마트와 슈가버블 콜라보레이션. 2위인 이유는 이마트가 접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보고 쉽게 갈 수 있고 또 슈가버블이라는 회사가 제조사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친환경 용기, 친환경 뭐 라벨, 성분 이걸 굉장히 관심 있게 예전부터 만들어 오던, 제조해 오던 곳입니다. 이 두 곳의 콜라보라는 점에서 리필 스테이션이 향후에 유의미한 방법으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뽑았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사용하는 더 현대서울 백화점에서 구매한 건데 작은 그냥 브랜드였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 뚜껑까지 담아서 떼어낼 수 있게 만들었고 매장에 리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공병수거는 다시 브랜드에서 새로운 용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리사이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 11개 정도 되는 지점을 열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되게 빠르게 매장을 오픈하고 있고 이마트 관계자는 이게 한 개 점에서 하루에 20개 정도만 판매가 된다고 해도 연간 1095kg의 플라스틱을 절약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마트를 2위에 올린 중요한 요인이 플라스틱 포장된 전체 상품의 팩을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가능한 수분리 라벨을 붙인다고 합니다. 떼기도 되게 쉽고 만약 안 떼고 그냥 버렸다 하더라도 2차 선별장에서 물에 의해서 저절로 분리가 되는 이것도 되게 잘했다. 앞으로도 이마트는 협업을 통해서 보다 더 친환경적인 본질에 가까운 전략,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2위를 주었습니다. 이마트의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확장성. 지금은 세제류에 한정돼 있는데 샴푸, 바디워시, 리필에 적합한 그런 제품으로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더 작은 브랜드까지도 더 협업을 해서 매장마다 다 해놓으면 리사이클링 또 업사이클링 양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기대해 볼게요. 자, 이제 찐 오브 찐 1위 가볼까요? 자, 1위는 닥터브로노스입니다. 닥터브로노스는 1위인 이유가 너무 명확해. 원래 오래전부터 친환경을 실천해온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건 엄격한 친환경을 하고 있는 브랜드라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먼저 원료 성분이 자연에서 생분해되는 원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보수적인 기준을 삼은 인증 라벨을 제품에 다 사용을 했고요. 재생 유기 농법을 써서 생태학적으로 친환경 농법을 하고 있다는 점도 본질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제품 용기에 이미 2000년대부터 닥터브로노스는 PCR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100%를. 대표가 직접 멘트한 게 있는데, 우리는 2003년부터 북미 화장품 업계 최초로 100% PCR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고 있고 결국 새로운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 파묘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시림 땅을 다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폐농지 이런 데를 찾아서 공정무역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엔 재활용 종이 포장을 해서 재생 펄프 몰드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종이 완충재를 사용하려면 완충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아예 움직이지 않게 몰드를 만드는 게 오히려 종이를 덜 쓰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몰드 제작을 지지해요. 사실 딱히 솔직히 아쉬운 점을 찾기는 어려웠고요. 있다면 이제 소비자들이 펌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펌프를 제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펌프 만든 거는 좀 살짝 아쉽네요. 7위에서 1위까지 순위를 뽑아봤습니다. 브랜드들이 이걸 들으면 정말 너무한다 이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환경 정책, 친환경에 대한 팩트들이 너무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고의 포인트가 되고 과대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앞으로도 만들 예정입니다. 이 완벽한 친환경은 존재하지 않죠. 아무것도 쓰지 말자. 그게 바로 진정한 제로 웨이스트다 라고 댓글을 적어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업은 발전해야 되고 소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한 소비만 하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 공부 먼저. 그 다음에 실행. 또 실행하면서 안 거는 바로바로 수정. 친환경과 그린워싱이 이슈가 되는 시대에서 기업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자면 소재부터 패키징까지 제품이 만들어진 모든 과정에서 그 요소 요소가 친환경적이냐 아니냐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 친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저는 다음 기획에서 만나볼게요. 안녕. 빠밤.